안녕하세요, 리모네입니다. 레트로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사항이라 생각이 듭니다. 게임을 해야 되는데 언제나 시간이 부족을 하다. 최근에 플레이스테이션5라든지 엑스박스의 퀵리즌처럼 빠르게 게임을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게임보이와 같은 경우에는 전원을 넣고 무려 5초간의 로그 화면을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레트로 게이머분들의 시간을 절약해줄 솔루션이 있는데요. 슈퍼 패미컴용 게임보이 카트리지에 있는 CPU를 게임보이에 이식을 시켜주는 슈퍼 DMG 개조를 한번 진행해볼까 합니다. 이 개조를 위해서는 준비물들이 필요하게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순정 게임보이와 그리고 슈퍼 게임보이만 있으면 개조가 가능하겠지만, 저는 이번에 최강 게임보이를 만들기 위해서 호환용 기판이죠. 슈퍼 DMG라는 기판을 주문했고요. 추가적으로 IPS 개조도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슈퍼 DMG PCB를 제작하는 방법은 특별하게 어려운 것은 아니게 되겠고요. 리리스엠 부분에서 직접 거버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신 뒤에 사용하시는 PCB 제작하는 쪽에서 의뢰를 하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이 제작자가 직접 등록을 한 PCB 웨이 쪽에서 제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클릭을 하시게 되면 해당 파일이 등록이 되겠고요. 중요하신 부분은 바로 하단에 있는 두께 부분이 되겠는데요. 1.0mm를 꼭 선택을 해 주신 뒤에 주문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슈퍼 패미컴용 카트리지에서 CPU를 뽑아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분해를 위해서는 별 드라이브가 필요하겠고요. 슈퍼 게임보이 카트리지에서는 CPU와 그리고 SRAM을 떼어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게임보이도 분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조를 하실 때 순정 게임보이를 그대로 사용하실 분들은 CPU를 떼내주신 뒤에 슈퍼 게임보이에서 분리했던 이 CPU를 교체를 하시면 되겠고요. 저처럼 별도의 보드를 사용하신 분들에게는 필요에 따라서 커넥터라든지 그리고 각종 앰프, 칩들을 분리를 해서 이식을 시켜줘야 합니다. 초대 게임보이 본체에서는 커넥터 일단 두 개를 떼어내 줬고요. 그리고 앰프 쪽 작은 칩을 하나 떼어내어 주었고, 커넥터 되는 부분과 그리고 전원 스위치 마지막으로 크리스탈을 떼어내어 주었습니다. 이것을 슈퍼 DMG 쪽으로 이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MD 칩들은 이렇게 장착이 되었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저항이라든지 컨덴서 아주 작은 부분들이 남게 되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도 납땜을 한 뒤에 완성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종 SMD 칩들 저항과 콘덴서가 이렇게 연결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커넥터가 되겠는데 커넥터를 사용하실 때는 기존의 게임보에서 혹시나 동작을 하지 않는다면 볼륨이라든지 아니면 전원 스위치 부분을 교체를 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납땜이 완료가 되었고 상당히 이제 깔끔한 모습으로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후면을 봤을 때 하단 부분에 이제 전원을 변경되는 부분과 그리고 이어폰 잭이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색깔 그리고 극성에 주의를 하셔서 납땜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납땜이 완료가 된 시점에서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구동 방식에 있어서 기존의 건전지 방식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이 있게 되겠고요. 또 하나의 방식은 슈퍼 DMG에서는 납땜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배터리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리튬 배터리를 사용을 해서 건전지 사용하지 않고도 구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번 개조에서는 이 배터리를 사용한 개조를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조가 완료가 된 슈퍼 DMG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테스트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외형은 뭐 그냥 기존의 게임보이와 거의 동일한 모습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겠지만 좌측 부분에 USB-C 부분에 충전 단자가 있기 때문에 단지 이 부분 정도가 달라진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전원을 넣어보도록 하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게임보이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서 약 5초간 천천히 닌텐도 로고가 내려오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아주 짧은 순간만 닌텐도 로고가 표시가 되고 바로 게임이 구동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므로 해서 레트로 게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줄 수 있는 이런 개조가 되겠습니다. 자, 화면도 IPS로 개조가 된 만큼 상당히 깔끔한 화면이고요. 정말 쾌적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대 게임보이의 끝판왕을 만들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IPS 개조는 물론이고요. 배터리라든지 그리고 뭐 부팅 시간을 단축을 시켜주는 그런 개조까지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슈퍼게임보이 같은 경우에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가격에도 개조가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게임보이를 기동을 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번 개조로서 불편함이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신기한 개조를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시청 감사합니다.